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4월입니다. 4월 이제 후반기,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운이고요, 제가 오늘 요 말씀 드리는 거 정말 정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 좋은 타로들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뭐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놓을 것인지 이런 거 선택하시는데,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합니다. 4월 이 남은 기간, 뭐 후반기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재회운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도록 할게요.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예,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4월 후반기 여러분들의 재회운 알아볼 텐데요. 집중해서 이제 선택해 주셨나요? 자, 타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4월의 후반기 복땡님들, 여러분들의 재회운 알아볼 거예요.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복땡님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는데요. 4월 지금 이제 남아있는 후반기 재회운, 여기 이렇게 계약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 계약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연락은 오실 텐데요. 자, 전차의 타로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다만 여기 보시면, 예, 이두 장의 섹슈얼 타로에서, 예,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고 있기도 하고, 남자가 억지로 여자의 입을 벌리고 있는, 아, 그런 타로가 나왔습니다. 요두 장의 타로는 마이너 타로이긴 하지만, 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분 주변에 여자들이 있네요. 아,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일단은 그건 알아두세요. 그분이 주변에 새로운 이성들이 있고, 그 이성들과 일단은 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한눈을 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귄다, 아,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돌덩이의 여인이 있고요. 가면을 쓴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머리 위에 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타로에서 새는 좋은 소식이 날아온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무언가 날아가 버리는 내 안에서 손해를 암시하는 그런, 예, 해석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요런 경우는 가면도 있고,
여기 정체, 돌덩이의 타로가 있다는 건 이분 주변에 여자들은 많겠지만 영양가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차한 잔의 여유라는 타로가 나와줬고요. 기다림의 보상이라는 타로가 또 나와줬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힘드셨겠지만 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셨고요. 이제 조금만 예, 기다리시면 보상이라는 키워드 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예, 기다려 준 것에 대한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거는 재회가 딱 이루어진다는 아니지만 제가 보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겁니다. 다만 연락이 오는 시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 5월 초로 조금만 예, 여유를 두시면 되세요. 근데 전차의 타로가 이렇게 두 장이나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은 예, 스타의 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라는 건 기회를 뜻하기 때문에 예, 이분이 뭐 얌전하게 예, 여러분만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신났습니다. 예. 뭐 이렇게 찐 연애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여자도 많고 그리고 이분 스스로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또 왕성하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새가 날아가 버린다는 의미에서 영양가 있는 분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조금만 예, 지나면 현타가 올 겁니다. 정말 예, 주위에 이성이 한 명도 안 남고 그리고 좀 아쉬워지는 거예요. 뭐 이성의 손길이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그런 게 아쉬워져서 여기 이렇게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전차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오긴 할 겁니다. 계약의 타로, 이 계약의 타로는요. 내가 이전에 관계 맺었던, 그리고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발전을 했던 그 사람, 그런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얄밉다면은, 예, 어디 가서 자기 할거다 하고, 놀거다 놀고, 이제 뭐, 좀 외롭고, 쓸쓸해지고, 아쉬워지니까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건데요. 자, 여기 이 포도 보이시나요? 포도? 그리고 감정을 상징하는 세 개의 컵인데, 이세 개의 컵은 화합과 화해를 뜻하는데, 요런 타로의 흐름에서 봤을 때,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예, 사실 좀 만만하고, 내가 지금 당장 외롭고 사람이 없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고민 안 하고, 그 밀당하지 않고, 그죠? 그냥, 아쉬울 때, 내가 다가가면 언제든지, 거기에, 그냥 있는, 예, 그런 사람이, 이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뜻합니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그다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뭐 연락이 올 것이다 정도에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는데, 보람은 있으시겠죠? 요런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예, 이분들이 연락 왔을 때 여러분들 좀 튕기셔도 돼요. 왜냐면요, 급해요. 급하고, 예, 아쉬워요. 주변에 이성들이 이제 하나도 없고, 예. 만약에 이분들이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이 화합을 상징하는 세 개의 컵, 예, 잘 돼보자, 잘 해보자. 이제 뭐 포장은 잘할 겁니다. 그래도 이분들의 이 깔려 있는 마음은 이제 아쉬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쉽다는 거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 편하니까 싶어서,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사귀다가 헤어지셨다면은, 그분의 연락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딱히 재회나 그런 쪽에서, 생각이 없으셨는데 이 선택지를 선택을 하셨다. 그러시다면 예전에 지인으로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 있죠? 연락이 뭐 5년, 10년 막 이렇게 끊겨 있었던 그냥 직장 동료라든지 동호회에서 만났다든지. 예, 그렇게 뜬금포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예전에 잠깐 알았는데 어라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있으니까 하여튼 뭔가 예 그냥 지나가진 않아요. 4월 말 5월 초 4말 5초 예 전차가 두 장이나 나와줬습니다. 매우 뚜렷합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예 누군가 정말 예 재회를 원하시는 그분이 있다면 이 연락을 오는 걸 기회를 삼아서 예 앞으로 잘예 만들어 가시면 되시겠죠? 예 그럼요. 자, 이 가면은, 자, 겉과 속이 다르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약간 사탕 발림 그런 걸잘 하시겠지만, 예, 뭐, 결론은 하나예요. 아쉬워서 오는 연락. 예, 그분 주변에 여자들, 이성들, 뭐, 남자, 뭐, 이성들한테 하나도 없으니까, 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연락 왔을 때,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서 좀 밀당해 주시면 돼요. 자, 내 사랑에 딱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신중하게. 자, 이겁니다. 예. 눈을 높여라. 그죠? 아쉬워서, 예. 결국 아쉬워서 오는 연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분을 딱히 그렇게 뭐못 빠지게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 지금 부터라도 어차피 연락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높여라. 주변 사람들 이성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과거로 돌아가시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시는 걸전 추천드려요. 예. 잘 되실 겁니다. 예. 이렇게 전차가 급하게 들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쉬워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도 좋은 분들 많을 거예요. 자, 눈을 높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드립니다. 복탑, 복탑!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두 번째 선택지, 복땡님들 4월 재회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제가 이 타로는 좀 아껴둘게요. 가운데다 놔두고요. 자, 뭐,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거는, 예, 여러분들이 놓으면 그냥 끝나는 그런 관계고요. 자, 소울메이트고, 예, 진실을 말하라는 이런 오라클 타로입니다. 요거는, 요두 장의 타로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연락하셔도 좋고요. 안 하셔도 좋고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냥 이유가 없어요. 잔뜩 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잔뜩 삐져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달래줬으면 좋겠대요. 이분의 연애 스타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회피형이라기보다는 항상 여자가 자기를 우쭈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연하는 아닙니다. 그냥 어른의, 예. 나이만 먹었지, 아직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뭐가 이렇게 불만인지 삐져 있어요. 여기 칼의 여인이 있고요. 심판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자를 길들이는 힘의 타로거든요. 여러분 깝깝하실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재회라기보다는 예, 상대방이
잔뜩 삐져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다가와 주기를, 그리고 나를 보듬어 주기를,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토닥토닥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매우 여러 번 벌어졌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받아줘 말어. 분명히 느낌적인 느낌은 있고, 아, 내가 여기서 한번 또 다가가 주면 딱 풀릴 건데, 이거를 내가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언제까지 내가 그래야 돼? 뭐 이런 고민 있으시죠? 자, 그런 고민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관계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고요. 자, 어떻게 하시겠나요? 요 선택, 그 선택만 내려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 4월에 이 남은 기간 동안 재회를 원하신다면,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먼저 얘기하셔야 되고, 상대방한테 화를 낸다거나, 뭐,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또 이유를 따진다거나, 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네 얘기도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뭐, 다시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그 사람을 달래는 그런 말을 해주셔야 돼요. 뭐, 재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지금 여기 보시면 황금의 여인이 있고요. 이것도 노란색이죠? 그리고 이거는 황금 항아리입니다. 자, 소울메이트라는 게 나와줬는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야,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차피 약간의 썸? 그런 게 진행 중이실 거예요. 이 상대방 이성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연애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걸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짱 튕길 때가 아니에요. 먼저 연락을 해야 돼요. 거꾸로 이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갑이고 이 사람이 을인데 지금 그분이 자기가 갑이고 나는 절대로 너한테 연락할 생각 없고 그다음에 이 마음을 풀 생각이 없으니까 난 아쉬울 거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데. 아니에요. 지금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운 너무너무 좋으시고요. 무조건 뉴페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썸 진행 중이실 거고요. 뭐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거는 뭐 연락 뭐 재회의 유무 뭐 연락을 뭐 기다리셔라 하셔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선택하셔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타로를 남겨뒀습니다. 제의를 원하신다면 4월 요 때, 요 시기, 어차피 지금 연애운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꼬이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살짝 연락만 해주시면 이분하고 다시 만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돼요. 여러분들 항상 저 사람을 달래줘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뒤로 물러나서 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계속 해주셔야 되고,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지금도 이유가 없어요. 삐져 있어요. 자, 상대방한테 뭐 새로운 이성이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요 정체의 타로, 초록색 요 자연의 타로는 자, 멈춰 있는 겁니다. 뭐, 이 여자도 없, 그러니까 이성도 없고, 자, 이런 분이 지금 호강에, 겨워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강력하게 비추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패턴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연애운, 이성운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썸이다, 뉴페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나 이상하다, 나 아무것도 없는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를 믿고 예, 이분은 잠시 멈춤, 뒤로 미루세요. 왜냐면 어차피 이분한테는 이성이 없고 조만간에는 예, 뭐 이렇게 연애가 시작된다든지 그런 건 전혀 가능성 제로입니다. 빵프로 빵프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는 이 순위로 미루시고요. 이분은 지금 분명히 4월 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성운이 굉장히 좋고 누페가 계속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시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리고 썸이 시작됐다. 그러면 예, 무조건 이게 나아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회의 유무를 떠나서 재회를 뭐 하셔도 일단은 여러분의 지금 당장의 연애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모임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가시고요. 소개팅 들어오시면 무조건 나가시고요. 지금 뉴패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번 거치고 이렇게 재회로 가도 재회로 가셔야 돼요. 예. 자, 그분은 여자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니면 이런 성격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예. 딱히 안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인내심도 이 정도라면 거의 이제 바닥을 찍었어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예, 만나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쵸? 연애 뭐 기분 좋자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만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사람 비유 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만나실 수는 없잖아요. 자, 지금이 뉴페의 기운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일단 뉴페로 한번 가시고 예, 요거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분은. 예, 나중에 좀 이분한테 가셔야 된다는 거. 굳이 4월 달에 재회를 원하신다면 그냥 전화 연락해서 먼저 연락해서 푸시고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선택의 여지는 남겨두어라. 그죠? 선택의 여지는 남겨두어라. 예. 보험처럼 이분은 예, 일단 남겨두시고 새롭게 들어오는 뉴페를 먼저 한번 만나보세요. 분명히 거기에 놓치면 아까운 그런 사람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아셨죠? 이분 그냥 조금 뒤로 미루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먼저 챙기셔야 될 거는 뉴페라는 거. 그리고 그 뉴페에서 분명 그냥 지나가면 두고두고 후회하고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재회보다 더 많이 생각나고 두고두고 어쨌든 뭐 땅을 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페부터 먼저 살살살살 한번 잘 만들어 가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드립니다. 폭타,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4월의 후반기 여러분들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는데요. 일단은 4월 말, 지금 남은 기간에 이분한테 연락이 오진 않을 거예요.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두분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진 않으실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분은 황제예요. 자, 그리고 오픈마인드 깊은 숨을 들이쉬라는 의미에서 요 로맨 저기 오라클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나와줬고요. 여기 보시면 어머니의 타로, 요 초록색의 어머니의 타로 그리고 이두 장의 섹슈얼 타로가요. 예, 남자와 여자가 키스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이 타로의 예, 뭐 기운이 어떠신가요? 뭐 따뜻하다, 아니면 좀 차갑다, 무섭다, 아니면은 뭐 좋은 것 같다, 나쁜 것 같다, 연락이 올것 같다, 안올것 같다. 자, 그것도 중요하죠. 그냥 느낌적인 느낌 예, 보시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오고요. 양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양다리를 걸어올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황제이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여러분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어디 가서 시뻘건 태양이죠. 여자 만나고 있어요. 이분이 자, 여자가 없을 리가 없고요. 그냥 신나서 지금 이런 경우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람만 보고 있으면 아까워요. 괜히 여러분들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분은 연애 뭐 그런 걸로 아쉬워할 분이 아니시고요. 그냥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분만을 목놓아 기다리고 계신다면은 그것만큼 세상 아까운 시간이 없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감정의 여왕인데요. 여기 요세 장의 타로는 그 상대방 이성을 뜻하는 그런 자리인데 감정이면서 여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 타로의 느낌 어떠신가요? 시크하면서 그죠? 여우의 여우, 여우짓을 하고 하죠. 자, 남자도 여우가 있는 겁니다. 여우. 자, 이분들이야말로 꼬리가 한 99개는 달려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은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다. 나한테 홀딱 빠져 있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만큼 이분들 자체가 사실 어디 하나 빠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부려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약간 죄송합니다. 좀 재수가 없긴 하죠. 자,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고 여기 이제 홈이라는 타로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와서 양다리를 걸어올 거라는 거죠. 만약에 재회를 원하신다면 꼭 4월은 아니어도 이분들한테는 연락이 올 거예요. 근데 이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 문제로 아쉬울 거 없다고. 근데 왜 연락을 하느냐?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떨어져 나간 돌덩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어머니의 타로.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 초록색은요. 자,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태평양입니다. 그분의 모든 성격을 받아주시고, 말 그대로, 홈입니다, 홈.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그리우듯이. 남자들이나, 이성, 뭐, 사람은 마찬가지죠. 정말 정말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일이 잘안 풀리거나, 그럴 때는, 내 마음 들 곳, 위안을 받을 곳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역할은 이렇게 지금 이분들 주변에 있는 이성들이 절대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냥 뭐 스킨십, 그리고 뭐, 뭐 예쁜 남자, 예쁜 여자, 그런 뭐 겉모습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허전함 있죠? 감정이, 이게 뭔가, 좀 채워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곳, 그죠? 이 세상에, 엄마 다음으로, 그리고 너야.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마만큼 네가 좋다. 너는 나의 엄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게 그렇게 여자분들이, 나랑 연애를 하는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좋아할 만한, 뭐, 무작정 좋아할 만한 그런 멘트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시고 지금도 연애 중이신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양다리를 걸자고 하십니다. 자, 요거는 분명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분이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서, 마치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픈 마인드, 여러분들의 반응도 뭐 그래, 네가
일단은 나한테 돌아온 것이 먼저다 라고 또 마음을 여실 거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다른 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외롭기 때문에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롭다는 건 마음의 허전함이에요. 그런 감정적인 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걸 또 받아주시는 여러분들. 자, 오픈마인드 그리고 좀 이분들에게 쉴 곳이 되어주시는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쌍방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좀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살짝 이렇게 호구라고 하죠. 호구. 호구 잡으신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 그럴 때만 이렇게 찾아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리를 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정말 강력하게 드릴게요. 근데 뭐 연락이 오긴 올 거예요. 그리고 아쉽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분들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입으로는 아니다 아니다 얘기할 거예요. 그냥 뭐 일단은 뭐 지인이고 친구고 뭐 알아 뭐뭐 사귀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내칠 순 없다 뭐 그런 마음이시겠죠. 근데 결론은 뭐 질질 약간 끌려가실 거라는 거. 그리고 자, 이분들 제가 머리 좋다고 말씀드렸죠?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아시죠? 뭐 사귀자 뭐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세요. 왜냐면 그거는 발목 잡히는 게 되니까 그냥 당장의 아쉬움만 해소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여러분들한테 걸쳐 놓을 텐데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명확한 관계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사귀는 건지 다시 재회한 건지 그런 거를 초반에 딱 부러지게 하셔서 자,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4월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연락 옵니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근데 여러분들 연애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좀 퍼주는 스타일. 그렇죠. 그건 뭐 잘못이 아니죠. 그죠? 그거야 뭐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제 고맙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게 문제죠. 그죠? 자, 내 사랑에다 자, 어떤 비밀도 갖지 마라. 어떤 비밀도 갖지 마라. 자, 아셨죠? 이거는 쌍방입니다. 쌍방. 여러분도 오픈하세요. 나는 명확한 관계를 원한다. 흐지부지 그냥 끌려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방도 분명히 양다리고 여자 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얘기하게 만드셔야 돼요. 진실 고백하게 만드셔야지 흐지부지 지나가시면 또 그냥 이렇게 이분들은 갑자기 또 없어질 거예요. 자, 어떤 비밀도 갖지 마라. 그만큼 관계를 명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4월에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제 운이에요. 꼭 연락은 오지 않겠지만 언젠가 이렇게 오실 분들이라는 거. 자, 저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4월 복땡님들의 재회 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타로를 제가 모두 이렇게 오픈했고요. 자, 이거는 사신입니다. 사신. 여러분은 사신이고 상대방은 태양이에요. 사신도 센데 태양도 셉니다. 센타로가 서로 부딪히고 있죠? 여러분들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자존심에 그냥 대충 넘어가셨을 거예요. 첫 번째, 상대방이 지금 새로운 이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염탐하고 있습니다. SNS라든지 그런 거. 지금 다 살펴보고 있으니까, 사진이라든지 프로필 관리 잘 해주시면 되고요.
이 4월 제외에는 여기 이렇게 스타 기회의 타로가 있습니다. 분명히 불꽃이 튀기는 요 시기 제외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SNS나 이런 거 요런 걸로 잘 이분을 끌어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겹지인이 있으시다면 그 겹지인을 통해서 소식을 전한다든가 너, 어, 뭐, 궁금하다, 뭐, 이런 거. 걔는 뭐, 잘 지내냐? 이런 넌지시 이렇게 하시면, 돌아 돌아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근데, 이 댄스라는, 예, 타로가 있죠? 그리고, 순수함이라는 키워드에, 아이들이라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순수함이라는 키워드가 얼핏 보면 좋은 키워드 같긴 하지만, 이 댄스랑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두 분은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찐사랑 찐 인연으로 나아가시기보다는 그냥 연애를 즐기는 예, 그런 사이로 머물렀고 앞으로도 그런 사이가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렇다는 건 4월 이 하반기 재회운에서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 불꽃은, 자, 호로스코 벨린의 타로에서 불꽃. 이것은 행동력을 암시하는 타로고, 자, 이 불꽃이 이 스타, 기회의 타로와 만났습니다. 지금,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시면, 뭐, 이건 재회는 무조건 되실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제외.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마와 태양이에요. 짧게라도 그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연락하시는 순간 그냥 뭐 지인으로 만난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두 분은 제외, 다시 사귄다 이런 걸로 결론이 딱 맺어질 거예요. 근데 자,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지금 예, 여러분들의 SNS 이런 거 무조건 염탐하고 있으니까 예, 사진이라든가 이제 뭐 노래 이런 거 바꾸시면서 그 사람을 살살살살 꼬여내시면 돼요. 예, 이거는 정말 예, 무조건이에요. 그게 엄청난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이렇게 악마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는 죽어도 연락 못 하겠다. 예, 네. 어차피 먼저 내가 예, 저 헤어지자고 했고 이런 마당에 나는 죽어도 연락 못 하겠다. 그러시다면 예, 그런 SNS 사진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 해 놓으시면 이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예, 그런 예, 후반기가 되실 거예요. 이때는 좀 특별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기회와 행동력을 암시하는 이 불꽃도 불꽃인데 두 분의 기운이 굉장히 뚜렷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타로라면 그냥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가진 않는다는 의미죠. 그만큼 센 타로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예, SNS 이런 거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회가 다가오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크게 인식하는 시기가 지금 이 시점이라는 거. 예. 그리고 여러분은 예, 한참 전부터 염탐해 오고 있었고요. 여기 예. 하지만 예, 뭐요 결론은 다시 반복이 되실 거예요. 4월달 어지간하시면 저는 4월은 좀 피하시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두분 사이가 마음이 조금 정리가 덜 됐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열받아 있고 자, 그분도 예, 태양이니까 좀 나름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럴 때 제외하시면 빨리
예, 불타오르시겠지만, 그리고 재회라는 관계 발전으로 매듭이 쉽게 쉽게 지어지시겠지만, 항상 그 싸움의 불씨라고 할까요? 그게 꺼름직하고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오래 가시기가, 예, 그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4월은, 예, 저는 일부러라도, 예, 좀 비추드리고 싶어요. 예,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게 먼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결론으로 제가, 결론. 4월 말, 두분 사이가 다시 재회로 가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시면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나실 거고, 그러면 그 만남은 곧장 재회로 흘러갈 겁니다. 예. 그냥 흐지부지 지인 돼서 만나, 뭐, 그냥 밥 한번 먹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저히 나는 연락 못 하시겠다. 그러시다면 이분이 여러분들은 아직도 변함없이 염탐하고 있고, 예.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뿐이지, 예, 연락을 해도 수십 번 했을 그런 분들이시라는 거. 자, 그런 거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런 것만으로 이분은, 예, 못 참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올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가능성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시기가 4월 말이라는 거. 정말 좋습니다. 예, 연락이 오게 만들기에 딱이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그죠?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예, 뭔가 툭툭 던지면 반응이 제깍제깍 올 겁니다. SNS 같은데 여러분 정말 예쁘신 모습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셀카를 완전 예쁘게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열심히 운동하는 그 살짝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보내주신다든가 하여튼 자기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거를 보여주시면 바로바로 예, 새벽에 자니 뭐 그런 문자 올 거예요. 예. 그만큼 예 아이입니다. 아이 이분이 좀 성숙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거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냥 댄스예요, 댄스. 예. 가벼운 만남으로, 그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또 불꽃이 팍 튀겼다가 또 다시 반복, 또 헤어짐이라는 그런 아쉬운 결과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초반부터 좀 조심하셔라.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불꽃이 이렇게 순식간에 팡 하고 튀어버리면 안 돼요, 좀. 차분하게 예, 속도 조절만 예, 잘 해주시면 되시겠죠? 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4월 말은 일부러라도 좀 피해 주시는 거.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